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안락은 이제 앉는다든가 뭐 누가 좀 흔들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것인지 또 엄마들 뱃속에서의 어떤 그 흔들림 과정에서 그것과 익숙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흔들리는 거 좋아하니. 그래서 어린아이도 보면 굉장히 쿵쾅쿵쾅 뛰고 덤블링 같은 거 하고 그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에서 꽁총총 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네 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몸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익숙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are often told that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종종 여기서 be told 하면 이야기를 듣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얘기야. 대디아라고. 그 다음에 and that 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자, 접속사가 두 개로 연결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접속사 and나 or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종종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얘기야. Newborn and infant 하면 신생아와 유아들은 are comforted by 무엇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By rocking 흔들흔들 하는 것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this motion 이러한 rock 흔들리는 움직임은 자 is similar to 하면 뭐뭐가 유사한 이런 뜻이죠. 자 뭐뭐가 유사하다. What they experienced in womb 하면 엄마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흔들림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What 이거 조심하시도록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they 자, 이 신생아들은 아이들은 신생아와 유아들은 must take comfort 편안함을 느낌에 틀림없다는 거야. 이러한 유사한 친숙한 감정 느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낌에 틀림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아나 신생아들이 흔들흔들며 좋아하는 이유가 뱃속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래서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유사한 비슷한 느낌 속에서 편안함을 또한 느낌에 틀림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however 문장이 전환되고 있죠. 하지만 to date 가로를 묶고 부사야. 이거는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there are no convincing 자 there are no convincing there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there 하면은 이거는 복수입니다. 보통 이제 데이라 하면은 이거는 복수가 되는 것이고, 데이텀 그러면 이거는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들, 정보들, 이건 자료, 정보 이런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됐 다음에 demonstrate s가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러한 자료는 없다는 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 convincing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이 convincing은 자, convince 하면 설득하다인데, 확신을 주다. 이것이 형용사로서는 설득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compell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오늘날까지는 하지만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는 없다. 어떤 자료냐면, 자, significant relationship, 상당한 관계, 중요한 관계죠.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he amount of time, 그 시간의 양, 어떠한 시간이냐면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이 되겠죠. During pregnancy,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움직이는 그 시간의 양,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림을 당하는 시간의 양과 her newborn's response, 신생아의 반응 to 무엇에 대해서 rocking, 흔들림에 대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흔들리죠. 그것에 대한 신생아의 그런 반응과 임신했을 동안에, pregnancy는 임신 기간이죠.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 사이에 엄청난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demonstrate, 입증해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됐고. 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좀잘 신경 써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서술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음 거 보면 likely는 형용사고 is가 동사고
아이디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that은 아이디어와 동격의 접속사가 됩니다.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해요. 요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일단 보세요. Just as likely. likely는 자, 그럴듯한, 뭐뭐 할것 같은 회사에서는 plausible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럴듯한, 있을 법한. 아이디어가 주어야 is가 동사고 likely는 보호가 되는 구조죠. 도치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냐면 신생아들이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associate A with B가 되겠죠. A를 B와 비교하다. 연관지 따르니 A를 B와 연관지 따르니 A gentle rocking 부드러운 흔들림과 being fed의 의미성의 주어는 바로 신생아가 되기 때문에 being fed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생아 이렇게 분사나 동명사나 분사 등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항상 의미성의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being fed야. 신생아가 먹이를 feed는 먹이다인데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인데 음식을 먹이다 이런 뜻인데 being fed니까 젖먹임을 당하는 거죠. 아이에게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것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연관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시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아이디어와 동격의 접속사. 이러한 생각은 그럴 법하다라는 얘기야. Just as 뭐뭐만큼이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데 Just as likely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어요. 문장 구조가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잘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The idea that하고 그다음에 newborn 해서 끝까지 being fed까지를 하나의 이 전체가 원래 주어입니다. 이것은 자 이것이 전체가 주어고 is just as likely as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at은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문장 자, as 원급 비교죠. 그것만큼 그럴듯하다는 얘기야. just as 그것만큼이나 바로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부드러운 흔들림과 젖먹임을 당하는 것을 연관짓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러한 생각은 is likely 그럴듯하다라니 뭐뭐만큼이나 앞에 말한 그 내용만큼이나 그럴듯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parents understand 부모들은 이해한다라니 뭘 이해하냐면 자, 뭘 이해하냐면 rocking 흔들림이 quiet는 잠재우다 조용히 하다죠. 신생아를 잠재운다. 이거는 다른 말로 quiet는 soothe.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진정시키다는 뜻이죠. soothe 진정시키다. 신생아를 진정시킨다. 잠잠하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자, they are often. 그래서 they는 parents를 가리킵니다. 지칭어 조심하고. parents 부모들은 매우 provide 종종 제공한다. 무슨 부드러운 반복적인 움직임을 흔들림을 제공한다는 거야. During feeding 여기에서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의 feeding의 동명사 앞에 의미생의 주어는 parents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먹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젖먹이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부모들이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한 문장이 끝나고 대의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문장이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건 다 적었으면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appearance는 출현이죠. 나타나는 음식의 출현이 primary 1차적인 reinforce하면 강화되죠. 강화제이기 때문에 음식이 나타나면 1차적인 강화제가 된다. 음식이 나타나면 뭔가 내가 뭐 흔들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may acquire 얻다죠. 자, fondness는 좋아하며 for motion 흔들림을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they have been conditioned야.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조심하고 수동태야. 자, 그러면
아이들이 신생아가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컨디션 길들이다 조건을 하던데 길들여져 온 거야. 수동태가 돼야 되고 조심하고. 무엇을 통해서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이죠. 관련된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움직임에 대한 선호도를 얻게 될 수가 있다. 움직이려면 선호도를 얻는다는 얘기는 움직임을 몹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흔들림과 아이들의 편안함과 그 흔들림이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석탄, 뭐, 가스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유한한 자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화석 연료로서 지구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태양력을 지금 태양열을 좀 많이 사용하자는 취지의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안에 이런 일주일 만에 태양은 딜리버 전달하다죠. 또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투 어디로? 우리의 지구로 오는 얘기야. 자, 모아 있으니까 대니 나와야 되겠죠. 인류가 has used 사용되어 왔던 것보다 사용해 왔던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지구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 일주일 안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burning of coal, oil, natural gas,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의 연소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the sun will keep 아이엔지가 계속 뭐뭐다. 태양은 계속 비출 수가 있다. 우리 지구를 비출 수가 있다. 따뜻하게 비출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십억 년 동안에. 자, our challenge. 근데 여기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은 바로 대디아가 아니라 뭐뭐시다 이렇게 뒤에 나와야 되겠죠.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isn't that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you are running out of, run out of 하면 고갈되다 이런 뜻입니다.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이런 얘기야. 고갈되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고 있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잘못된 에너지 자원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현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잘못된 자원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뭐야? 작고 유한한, finite, 유한한 그런 자원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자원은 우리가 현재 고갈시키고 있는 자원이라는 얘기죠. user, 고갈시키다라는 얘기야. 자, 다른 말로 굳이 영어로 한다면 exhaust가 되겠죠. use of은 exhaus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에너지 자원에만 집중해. 그 작고 규모도 작고 유한한 그런 자원들.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죠.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deed, 정말로 모든 석탄과 천연가스와 석유들, 이러한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여기는 접속사, 아, 관계되면서 대시 빠졌죠? 여기까지의 주어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자원들은 is 동사고 just solar energy from millions of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온 그러한 단지 태양 에너지 자원인 것이다 하는 얘기야. 또 다른 태양 에너지 자원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자, a very tiny part of which 이렇게 되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려니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굳이 바꾼다면, 자, 그리고 and를 써주고, 왜냐면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 연결이 되기 때문에,
A very tiny part of i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nd 접속사 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Was preserve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과 뒤에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는 영어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나 분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자,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상당히 적은 부분만이 보존되었던 것이다. 아르니아. 땅속 깊이 보존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our effort to develop, 무엇을 개발하려는, 발전시키려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우리의 노력. 어떤 기술이냐면, 자, 이건 지우도록 좀 할게요. 자, that use of fossil fuel. 여기까지를 끊어서 주어로 봐야 되겠죠? 자, 실질적인 주어는 우리의 노력이야.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이냐면, 자,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 어떤 기술이냐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have shown. 자, 의미는 결과를 보여줘 왔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기회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것이 기회 될수 있고 어려움도 될수 있는데,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기회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화석연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태양열에 의존하자. 태양력이나 풍력에 의존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 두 개를 상반된 내용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기회는 is to learn t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자, learn to 배우는 것이다. 라는 뭐 효율적으로 값싸게 무엇을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 자, 그 풍부한 자원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구를 스트라이킹, 비춰주는 매일같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한 어려움, 우리의 기회이자 또 다른 어려움은, 자,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 주는 풍부한 자원이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런 의미에서 챌린지가 나온 것이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주는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죠. 자원의 기회와 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바로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효율적이고 값싸게 부사니까 묶어주면 learn to use가 되겠죠.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무엇을?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즉이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sun, 태양 에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태양을 비추고 있는 매일같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글 전체가 태양 에너지 자원에 대한 내용이고, 태양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연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남아있는데, 자, 이해를 돕게 잠깐 지울게요. 그런데 여기 4번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4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이냐면 생뚱맞게 중간에 들어가죠. 기술을 개발, 어떤 기술이야?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의미는 결과를 가져왔다. 굉장히 생뚱맞죠? 읽어보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 없애고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취지의 글인데, 이러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술의 개발에 대한 노력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든지 다풀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상당히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공부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